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에젤 강미경입니다. 국민어머니 탤런트 김혜자 권사님은 외모뿐 아니라 드러나지 않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시는 아름다운 삶으로 더욱 유명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방송 작가 김종철 집사님을 통해서 그 아름다운 이야기 한번 들어볼게요. 탤런트 김수미 씨의 책, 얘들아, 힘들면 연락해. 예, 나오는 김혜자 씨에 관한 이야기 이어서 전해드릴게요. 내가 한때 2년간 우울증에 빠져 있다가 병세가 나아져 다시 재기할 무렵 모든 가족이 다 손을 놓고 틈만 나면 죽을 생각뿐인 나에게만 매달렸던 터라 금전적인 문제가 심각했다. 전에는 내가 가면 지점장이 맨발로 뛰어나오던 은행이 이제는 거들떠도 보지 않았고 고두심 남은희 언니한테 몇백만 원씩 구워서 급한 일을 해결하고 있었다. 사업을 수십 년간 한 남편은 어디서 1억도 구해오지 못했고 몇백억 자산가인 시누이도 모른 채 했다. 그런데 어느 날 혜자 언니가 너왜 나한테는 얘기 안 하니? 추접스럽게 몇백만 원씩 꾸지 말고 필요한 액수가 얼마나 되니? 하셨다. 언니는 통장을 건네시며 이게 내 전재산이야. 나는 돈쓸일 없어. 다음 달에 아프리카에 가려고 했는데 아프리카가 여기 있네. 다 찾아서 해결해. 그리고 갚지 마. 혹시 돈이 넘쳐나면 그때 주든가 하셨다. 나는 염치 없이 통장 잔고를 하나도 남기지 않고 탈탈 털어 모든 은행 문제를 해결했다. 언니와 내가 입장이 바뀌었다면 나는 그렇게 못한다. 얼마 전 언니가 아프리카에 굶는 아이들을 위해 가신다고 하기에 나는 언니가 혹시 납치되면 내가 가서 포로 교환하자고 하겠다고 말했다. 진심이었다. 만약 정말 그런 사태가 벌어지면 나는 무조건 꼭갈 것이다. 아프리카는 언니가 살아가는 목적이다. 언니가 살아야 단돈 1,000원이 없어 굶어 죽어가는 아프리카의 아이들 수천만 명도 산다. 나는 언니 통장에서 뺀 돈으로 빚을 갚다가 조금 남는 돈으로 샤넬 핸드백을 산 미친년이다. 몇년후 언니에게 돈을 갚으며 그동안의 이자를 드리겠다고 하니 언니는 특유의 아이 같은 목소리로 아이씨 하셨다. 언니는 피한 방울 안 섞인 남한테 모든 걸 내어주면서 마음 깊은 구석에도 어떤 식으로든 돌려받으려는 생각이 눈꽃만큼도 없는 사람이다. 미국에서 언니 손자들이 방학을 맞아 서울에 왔기에 호텔 레스토랑에서 밥이라도 사주려는데 언니는 며느리를 시켜 나 몰래 계산을 먼저 해버리셨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늘 한결같은 사람이 바로 김혜자 언니다. 그뿐만이 아니다. 언니는 10년이 넘게 제1재당에 CF를 하면서 출연료를 받을 때마다 반을 잘라 기부하셨다고 한다. 그 흔한 명품 핸드백이나 옷, 보석도 갖고 있지 않다. 언젠가 미국 여행을 가서 언니와 한방을 썼는데 당시 연예계의 몇몇 스캔들 얘기를 했다. 유부남, 유부녀가 만난다느니 하면서 말을 옮겼다. 언니, 누구누구가 그렇고 그런 사이라네? 좋으면 살라 그래. 난 관심 없어. 언니는 단한 번도 남의 흉을 본 적이 없다. 그런 언니와 가까이 지내면서 나도 덩달아 취미가 고상해지고 생각이 밝아지고 판단이 성숙해지고 흥분을 가라앉히는 법을 배우게 되었다. 남들의 허물도 언니는 마음 넓게 다 받아주신다. 어느 날 분장실에서 혜자 언니가 예, 세탁기 제일 큰거 얼마나 하니? 하셨다. 당시 세탁기가 꽤 비쌌던 시절인데 MBC 지하에 있는 은행으로 통장을 들고 내려가시길래 살짝 따라가서 느닷없이 등 뒤에서 물었다. 어디다 살림 차렸수? 언니는 깜짝 놀라며 쓰던 입금 용지를 감췄다. 나는 더 궁금해져서 꼬치꼬치 캐물었다. 몸이 많이 불편한 모녀가 있는데 이불 빨래하기가 너무 어렵다길래. 그런 순간마다 나는 나도 동참해야지 하는 생각은 미처 하지도 못했다. 봉사는 아무나 하나, 나도 살기 힘든데 하고 넘겨버렸다. 그러다 나의 메마른 마음을 아주 바꿔놓은 일이 있었다. 오래전 크리스마스 전날, 남대문 도깨비 시장을 갔다가 복잡한 시장 거리에서 큰 보따리 두 개를 질질 끌고 가는 혜자 언니를 우연히 만났다. 나는 처음에는 촬영 하나 생각했지만 가까이 가서 보니 그게 아니었다. 언니, 이게 다 뭐유?
언니는 힘에 부쳐 얼굴까지 빨개져 있었다. 예, 내일이 크리스마스잖아. 고아원 애들 줄 옷이야. 아까는 몰랐는데 주차장이 왜 이렇게 머니? 나는 바로 짐꾼을 불러 큰 보따리 두 개를 부탁했다. 혜자 언니는 평소에 백화점이나 시장처럼 사람이 많은 곳을 아주 싫어하면서도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그 북적거리는 시장통을 큰 보따리를 질질 끌고 다닐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었다. 짐꾼과 혜자 언니가 멀어질 때까지 나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김혜자 언니는 1980년 전원일기를 시작하면서부터 알게 되었으니 벌써 몇십 년이 다 됐다. 내가 언니를 마음 깊이 존경하게 된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어느 날 얼굴도 이름도 잘 모르는 여자 후배가 전원일기 분장실에 와서 청첩장을 돌린 적이 있다. 결혼을 하면서 연예계를 떠날 거라고 하는데 나는 그 후배가 나가자마자 분장실 서랍 구석에 청첩장을 밀어넣었다. 그런데 김혜자 언니는 주섬주섬 봉투를 찾아 축의금을 넣더니 그 후배의 동기생더러 대신 전해달라는 거였다. 언니, 쟤 그만둔대. 그래서 주는 거야. 나는 하루 종일 내 자신이 부끄러웠고 또 한편으로는 언니의 인품이 부러워 언니를 몰래몰래 자꾸만 쳐다보았다. 혜자 언니가 내 곁에 있다는 것이 참 위안이 되고 든든하다. 하나님, 혜자 언니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죄인도 언니처럼 살게 해주세요. 탤런트 김혜자 씨는 방송국 분장실에서 전도왕으로 소문이 났다. 전원일기에서 13년째 부부 역할을 해온 탤런트 최불암 씨도 김혜자 집사의 끈질기고 애교 섞인 전도로 성경 공부 모임에 나가게 된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최불암 씨, 월요일 아침에 딱 한 시간만 시간 내서 성경 공부 모임에 나오면 제가 분장실에서 심부름 다 해드릴게요. 커피 뽑아오라면 커피 뽑아오고 분장 케이스 갖고 오라면 갖다 드리고 옷도 내가 다 챙겨 드릴게요. 네, 한 번만 나와 보실래요? 처음엔 최불암 씨도 김혜자 집사의 이런 적극적이고 난데없는 친절 공세가 부담스러웠지만 역시 두 손 두 발 다 들 수밖에 없었다. 어느 월요일 아침 여의도에 있는 연기자 신우의 사무실에서 성경 공부를 한참 진행하고 있을 때 문을 살며시 열고 머뭇거리다 검은 구두부터 살짝 들여놓는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최불암 씨였다. 아니 도대체 누가 어떻게 전도했기에 저렇게 의정활동에다 연기생활로 바쁘신 분이 성경공부 장소에 나타나신 거야? 다들 이렇게 수군거리고 있을 때 최불암 씨는 특유의 김빠지는 웃음소리를 내며 맞선 보러 나온 총각처럼 얼굴을 붉히면서 김혜자 집사를 바라보았다. 허허허, 아이고, 김혜자 씨가 얼마나 미안하게 심부름을 하시는지. 그녀는 전원일기의 아들 유인촌 씨에게도 전도했다. 확실한 연기파 배우인 그가 오늘날 연기자의 길로 들어서게 된 계기도 교회의 성극 무대였다. 고등학교 시절 친구와 함께 다니던 교회에서 돌아온 탕자라는 성극을 공연할 때 탕자 역을 맡아 열연해 많은 박수를 받은 경력의 소유자다. 다음은 김혜자 씨와 유인촌 씨의 대화다. 그럼 교회가 전혀 낯선 곳은 아니겠네? 그럼요. 제 연기자로서의 자질을 처음 알게 된 곳이 교회인데 어떻게 제가 교회를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 됐어. 이번 주부터 교회 나오는 거야. 알았지? 요즘은 통 바빠서. 그러니까 그 바쁜 스케줄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스케줄을 포함시키는 거야. 바쁘기로 말하자면 나도 마찬가지지. 하지만 나도 내 우선순위를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에 두는 거야. 그럼 이상하게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내 스케줄까지 관리해 주시더라고. 난 교회 가는 일 때문에 다른 일을 못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정말이야. 듣고 보니까 정말 그러시네요. 김혜자 씨는 꾸준히 기도하고 있다. 하나님, 최불암 씨도 교회에 나오고 김수미 씨도 나오고 이제 유인촌 씨만 나오면 전원일기 팀은 거의 믿음의 가족이 됩니다. 십수년간 한국인의 가슴에 참다운 가정의 모습을 보여준 전원일기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유인촌 씨의 마음을 움직여주세요. 부탁해요. 김혜자 집사의 이런 기도가 곧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다. 김혜자 집사의 이런 전도 열성은 외국에 갈 때도 여지없이 발휘됐다.
언젠가 중국으로 조미료 다시다 광고를 찍으러 간 적이 있는데, 김혜자 집사는 카메라나 화장품을 챙기기보다 무겁고 두꺼운 성경책과 찬송가를 5권씩 챙겨 넣었다. 성경 찬송이 귀한 중국 땅에서 만약 성경 찬송을 갖고 싶어 하는 사람을 만나면 전해줄 생각이었던 것이다. 그것을 안 어떤 사람이 중국에서 그런 거 들고 다니면 큰일 나요 하고 겁을 줬지만 김혜자 집사는 그 정도의 겁먹을 사람이 아니었다. 촬영 때문에 차를 타고 이동하면서도 혹시 교회 십자가가 어디에 있나 두리번거리기도 하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혹시 성경 찬송 필요치 않으세요? 하고 묻기도 했는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하나같이 성경 찬송이 뭔지도 모르는 이들이었다. 귀국 날짜를 하루 앞둔 순간까지 성경 찬송을 그저 가방 속에 간직하고만 있을 뿐 이러다가 서울로 도로 가져가게 되는 게 아닌가 하고 걱정이 되어 기도했다. 하나님, 이 성경과 찬송이 꼭 필요한 사람이 이곳에도 있겠죠. 오늘이 가기 전에 그들을 꼭 만나게 해주세요. 저는 오늘밖에 시간이 없습니다. 역시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었다. 그렇게 기도하고 호텔 방을 나섰는데 복도에서 전혀 얼굴도 본적 없는 사람이 김혜자 집사에게 말을 건네온 것이다. 아니, 김혜자 씨 아닙니까? 예, 안녕하세요. 아이고, 정말 이게 웬일입니까? 왜요? 실은 말이죠. 제가 이곳에 있는 조선족 무용수들과 어제 저녁 식사를 하면서 김혜자 씨 얘기를 했지 뭡니까? 그랬더니 그 무용수들이 김혜자 씨를 꼭 만나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거짓말처럼 제가 직접 만나게 되다니 정말 우연치고는 기가 막힌 우연이네요. 그래요? 고맙습니다. 저도 반갑네요. 김혜자 집사는 거리에서 늘 만나는 팬들의 인사련이 여기고 바쁜 척 그냥 돌아서 가려다가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는 아직 그 자리에서 자신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그에게 물어보았다. 혹시 말이에요, 그 무용수라는 분들 교회 다니지 않나요? 아니, 그걸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분들 좀 만나게 해주실래요? 그야 어렵지 않죠. 무척 반가워할 겁니다. 김혜자 혼잣말로, 아, 하나님, 정말 당신은 너무나 정확한 분이십니다. 그 무용수들은 정확히 5명이었고, 그들은 김혜자 집사의 예상대로 교회는 다니지만 그동안 성경과 찬송가가 없어 애태우고 있었던 것이다. 성경과 찬송을 전해주고 돌아온 그날 밤, 김혜자 집사는 마치 사울이 다메섹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 심정을 느낄 수 있었다. 어머나, 세상에,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셔. 이렇게 바로 내 기도에 정확하게 응답해 주시다니.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전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래서 김혜자 집사는 여전히 전도의 끈을 늦추지 않는다. 김혜자 집사의 순수하고 아름다운 믿음은 그후 많은 크리스천 연예인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이용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시고, 또 어려운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시는 김혜자 권사님,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딸이시네요. 구독, 좋아요, 댓글로 제게도 아름다운 사랑을 나눠주시는 여러분, 감사합니다.